Hi everyone, 안녕하세요. 키즈타임즈 아하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세계에서 제일 빠른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읽어볼 텐데, 그래서 제목이 Race on Fastest Elevator on the Planet.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엘리베이터에 이제 경쟁이 붙었습니다. 라는 거죠. Is it surprising the world's tallest buildings also have the fastest elevators too? 자, 이게 놀라운가요? 라는 건데, 무엇이요? 우리가 엘리베이터가 빨라야 되는 거는 높을수록 지금 위에까지 100몇 층까지 올라가려면, 그쵸?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또한 가장 빠른 엘리베이터를 갖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놀라우신가요? Followed by the Burj Khalifa, Shanghai Tower is the world's second tallest building. 자, 두바이에 있는 부르지 칼리파에 이어 샹하이 타워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빌딩이 되겠습니다. And it just stole Taipei 101's crown for the world's fastest elevator. 그런데 이제 타이베이에, 자, 타이완에 있는 대만은 타이베이의 101, 그쵸? 그 빌딩의 crown, 이 영광, 어떤 우리가 1등한테 탁 주는 그런 영예인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엘리베이터라는 영광을 안고 있는 타이페이 101, 101 빌딩의 영광을 가져갔다는 거죠. 훔쳤다는 얘기는. The record-breaking elevator boasts a speed of 20.5 meters per second. 자, 이 기록적인 속도, 이거 기록을 깨는 이 엘리베이터의 속도는요. 초속이 per second. 20.5m의 속도를 자랑합니다. 네. That's 74 km per hour. 시속으로 따지면 장장 74km라고 합니다. 무슨 사이파이 영화에 나오는 슉 올라가는 그 엘리베이터 가겠죠? Seoul's new Lotte World Tower travels at 10m per second. 자, 우리나라 서울에 새로 짓는 롯데 월드 타워의 그 엘리베이터는요. 초속 10m라고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빠르죠. Still fast compared to the first commercial passenger elevator from New York in 1857. 자, 뭐 우리 이거에 비하면 정말 2분의 1 속도밖에 되지 않지만 하지만 여전히 빠른데 뭐랑 비교해 볼 때는요. 자, 첫 번째 상업화된 승객용 엘리베이터가 되겠습니다. 뉴욕에서. 근데 이 시간이 비교가 안 돼. 1857년이면 정말 우린 엘리베이터 자체가 없을 텐데. It climbed at a painfully slow rate of 0.20 per meter, meter per second. 초속 0.2m의 아주 고통스러울 정도로 느린 속도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네. 이게 뭐 굉장히 한 세기가 전이기 때문에, 그쵸? 자, 관련된 문제 풀어볼까요? 부르즈 칼리파에 뒤이어 상하이 타워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건물입니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부분 우리나라 말로도 똑같이 이렇게 카마를 이용해서 앞에다 쓰시면 되겠고요. 상하이 타워 is the world's second tallest building.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Number B. 이 기록적인 엘리베이터는요. 이런 속도를 자랑합니다. 엘리베이터는 땡땡땡 속도를 자랑합니다. 라고 연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The record-breaking elevator boasts a speed of 20.5 meters per second. That's right. 자, 마지막 볼까요? Number A를 보니까 이 승객들을 묘사하는 그림이 들어 있습니다. The passengers are boarding the train. 이렇게 탑승하는 거를 우리가 boarding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The queen, 자, 여왕이랑 연결된 단어가 딱 보이나요, 여러분? Wearing a crown. 자, 그 여왕은 왕관을 쓰고 있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죠. Okay, that'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week. Bye-bye.